안녕하세요, 세오피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필라테스 강사 박지민입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 보장 5분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5분만 따라하시면 이대로 꿈나라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따라해주세요. 양손은 가볍게 다리 위에 얹으시고요. 허리는 쫙 펴주시고 가볍게 고개 숙여보시고 그대로 왼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숙여주면서 반대쪽 천천히 아래쪽 내 목 앞쪽, 옆쪽까지 길게 늘어나요. 아래로 숙였다가 가볍게만 움직여주시고 마지막 한 번 해볼게요. 왼쪽 편 턱 한번 치켜들고 반대쪽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 고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양손 깍지 한번 껴주시고 손바닥 천정으로 쭉 시선 손등 한번 바라보시고 가슴 활짝 팔은 얼굴보다 더 뒤로 보낼게요. 시원하게 내 몸 전면을 늘렸다가 아래쪽으로 팔이 내려가면서 몸통이 동그랗게 뒤쪽 손바닥과 등이 멀어져요. 이때 손과 등이 최대한 멀어지고요. 다시 한번 엉덩이 오리 엉덩 만들며 가슴 활짝 후 내쉬어요. 시원하게 늘어나죠. 다시 아래쪽으로 동그랗게 고개 숙여 시선은 발이나 배꼽 쪽. 자, 이 자세 그대로 핸들 돌리기 동작. 왼쪽으로 기우뚱해지면서 오른 손바닥과 오른 날개뼈가 서로 멀어져요. 그러면 오른쪽 등 부분과 허리 있는 부분이 시원하게 늘어날 거예요. 마시면서 중앙 돌아오고 내쉬며 반대쪽. 이번에는 왼손과 왼쪽 등이 최대한 멀어져요. 마시며 중앙. 반대, 핸들 돌리듯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은 계속 뒤로 볼록하게 밀어져 있어요. 후.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허리 한번 쫙 펴주시고 정면. 양팔 풀어내시고 자, 이제 삼두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른손 머리 뒤로. 자, 손바닥이 등 쪽을 볼 수 있게.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눌러주시고요. 고개는 가볍게 숙여서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손의 위치가 손바닥이 등 쪽을 볼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손으로 눌러내면서 손가락 끝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삼두 쪽이 쭉 늘어나면서 시원해질 거예요. 마실 때 살짝 풀고 내쉬면서 후 누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얼굴을 들 수 있을 정도로만 팔을 한번 풀어주시고요. 엉덩이는 바닥으로 눌러내시고 손 잡은 상태에서 옆쪽으로 쭉 늘려요. 그러면 내 오른쪽 옆구리 시원하게 늘어나죠? 마실 때 정면. 손도 같이 팔꿈치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후, 내 사이드 라인, 몸 옆 라인이 시원해지게.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양팔 풀어내면 반대쪽 해볼게요. 반대쪽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왼팔 머리 뒤로 고개 숙여서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 감싸 잡고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눌러요. 이때 고개가 삐딱하지 않게만 신경 쓰면서 누를게요. 마실 때 풀고요. 가볍게 푼다고 생각하실 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얼굴 들 수 있을 정도로만 팔을 풀어주시면 여기서 옆쪽으로 자, 이제 왼쪽 몸 옆 라인이 늘어나요. 마실 때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아래로 후 중앙으로 올라오면 양팔 풀어줄게요. 자, 상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리를 한번 풀어볼 건데 앉아있는 상태에서 왼쪽 다리 먼저 뻗어내시고 발가락은 몸쪽으로 당겼어요. 손은 가볍게 바닥 짚는데 멀리 짚어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짚기 편한 곳을 짚으세요.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상체 누르는데 등이 구부정하지 않게 가슴 치켜들면서 아랫배 납작. 마실 때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아래쪽으로 후 누를게요. 천천히 올라오면 왼쪽으로 열어내시고요. 다리 안쪽까지 한번 해볼게요. 손은 앞쪽 바닥이나 뒤쪽 바닥 짚으시면 되는데 편한 곳을 짚으세요. 그대로 반대쪽도 내가 짚기 수월한 곳. 그리고 상체 아래쪽. 마실 때 풀어주고 내쉬면서 후 다리 안쪽도 늘어나고 반대쪽 뒷구리도 시원해져요. 천천히 올라오면 반대쪽 할게요. 오른 다리 뻗고 마찬가지 일직선 뻗어주면 양손 바닥 짚을게요. 허벅지 힘주며 다리 누르고 내가 누를 수 있는 만큼 등이 굽지 않게 상체 내려가요. 마실 때 풀고 후. 다리 뒤쪽 시원하게 늘렸어요. 올라와서 마찬가지 다리 열어내시면
내가 손 집기 수월한 곳. 상체가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발끝은 당기는데 당기기 불편하면 발 당기지 않으셔도 좋아요. 풀어주고 후 내쉬며 아래쪽. 천천히 올라오면 정면. 꿀잠을 위한 5분 루틴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겠죠? 하루 일과 마치고 저와 함께 5분 한번 따라해주세요.